친구네가 아는 분께서 우리 요리왕 끝난 다음날 본죽을 갔대요. 호박죽을 먹으러. 우리 요리왕 보고 호박죽이 너무 먹고 드시고 싶어서 다음날 본죽 가서 호박죽을 시키러 왔는데, 호박죽 주세요 이러니까 거기 본죽 주인님이 아 오늘 호박죽 왜 이렇게 많이 나가? 근데 진짜 더 맛있던데. 나도 못 먹었고 우리 그 호박죽 안 먹었어? 그거? 어. 우리 맞는 거? 호박죽을 이렇게 호박을 가져가니까 했는데 한 숟갈이 나오고 심하가 방송도 안 봤어. 심하야 나, 나 미래이가 안 볼래. 정글의 보치 안 볼 거야. 못 봤어 이거? 그냥 치고 이거 나 강아지 샀어요. 저 강아지 분양했어요. 레젤링 센터죠. 이름 펜이에요. 아, 펜이에요. 원래 벨라랑 펜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펜이에요 할 때 펜이에요. 아 근데 어, 나 이름 펜, 나도 PEN으로 시작하니까 아 또 펜이 하니까 또 옛날 생각 안 했어. 우리 옛날 메이저 형 아 그만 좀 얘기해. 아니 근데 이거 모르실걸? 뭐? 행사에 갔는데 아 우리 메이저 형한테 어떤 꼬마애가 아니에요. 저 사촌 형이었어요. 아 사촌 형이었어? 네, 사촌 형이랑 사촌 형 부인. 롯데월드 공연 끝나고 이제 아 맞네. 약간 대기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저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라고 해야 되나? 사촌 형 부인 들어가서 어 팬일 이러길래 아 여기 팬 들어오면 안 돼요. 이래서 아 팬일 아 팬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팬이에요로 들고 이렇게 계속 팬이야 빵. 진짜 아니에요. 팬이에요.